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시죠? 한국 시장도 조금 불안한 모습을 이번 주에 좀 보였었죠. 그래서 2,500이 막 깨질랑 말랑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식들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밀렸다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따로 뭐 양자 컴퓨터나 초전도체 막 이런 각종 테마들이 불면서 막 주가들이 방방방방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더갈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또 테마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스러운 상황인데 요럴 때가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사실 저도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두 가지 좀 테마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제가 생각하는 아직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좀더 조금 갈것 같다. 이게 예전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갈것 같다라는 테마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990원 멤버십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캔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갑자기 보시면 금액이 환불되거나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990원 멤버십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일반적인 걸 하거나 제가 하고 싶은 영상을 올렸을 때 이제 다른 것들을 자꾸 올려달라고 요구하시는 멤버십 분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990원짜리는 그냥 없애고 무료화한 겁니다. 그냥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안 받고 진행을 할 거고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 형식으로 종목이라든가 어떤 제가 이제 세팅해서 쓰는 어떤 뭐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 공부 영상만 따로 제가 이제 제작을 해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따로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990원짜리 없앴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많이 올랐나? 테마 아냐? 라는 주제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단체 관광 테마주 많이 오른 거 아닐까? 왜냐면 예전에 이게 테마가 불었다 꺼졌다, 불었다 꺼졌다, 불었다 꺼졌다 했고, 또 최근에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안해요. 어이씨, 중국이 저렇게 연일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거 다시 또 손바닥 뒤집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근데 조금 다른 양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게 있는데, 기존하고 지금하고는 뭐가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짚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기존에는 중국에서 맘만 먹으면 단체 관광, 묶었다가 게임도, 판호도 안 내줬다가 지들 마음대로 했죠. 그런데 지금 단체 관광을 또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안해요. 그죠? 왜 얘네들은 마음먹기 나름이니까. 이게 어떤 약속이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야, 하지 마. 그러면 그냥 시진핑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다고요. 그리고 주가도 좀 떠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냥 이대로 푹 꺼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매도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이제 한국경제TV도 그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도 이제 테마주를 갖고 계시다가 이제 매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하고 그때는 조금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 기존에는 중국이 좋았죠. 그죠?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힘도 있고 좋았는데 지금 어때요? 중국 내수 경기가. 그죠? 건설 경기를 비롯한 내수 경기가 지금 작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지금 시장을 풀고 있는 거예요. 어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 내수 경기 푸는데 왜 관광을 보내? 우리 중국에서 소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중국 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립니다. 그죠? 그죠? 왜냐면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중국 물건을 많이 소비해 줍니까? 안 합니까? 지금 다른 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이든 일본이든 뭐 인도든 이런 식으로 자꾸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뜬금없던 일본이 지금 막 주가가 날아가고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수가 너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을, 중국인들이 관광을 나가면 밖에 나가서 돈을 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가 돌아가요, 일단은? 여행업 자체가 호황이 되겠죠. 호황이 되고, 여기서 고용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요? 그죠? 운송, 여객 운송업이 호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에 잠겨있던 돈들, 이런 돈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고요. 예. 네. 우리 한국 시장에 와서 쓰고, 일본 시장에 와서도 쓰지만, 중국 내수에서도 시장이 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만큼 급박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중국이 괜찮을 때, 지금 단체 관광 바로 또 잘랐습니다. 바로 문 닫았어요. 근데 지금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국 내수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들을 위해서 시장을 푼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예. 뭐 우리한테 인심 쓴게 아니에요. 지들이 살려고 푼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 그 단체 관광 허용된 것들은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 테마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세부적인 종목은 나중에 멤버십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단체 관광 관련된 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단체 관광을 허용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일단 단체 관광 관련된 거를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비중을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볼 예정이고 혹시나 조정이 온다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릴 의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한번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주가 되겠죠. 지금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그전에도 테마가 계속 불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 테마로 다 끝났어요. 단기 테마로 다 끝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지금, 아 이것도 이제 또 테마 불다가 금방 끝나겠다, 난 관심 안 가질래 라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열렸을 때, 장이 열렸을 때 이렇게 닭고기 관련, 육류 관련된 종목들이 뭐 많이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도 이렇게 올랐다가 다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더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는 방류를 던질까 말까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방류를 결정했죠. 근데 이게 앞으로 30년 정도 방류를 한답니다. 30년 정도. 근데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언론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한 걸 거라고요. 30년은. 근데 지금 그 학계에서는 최소한 반세기 방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있는 거를 방류하는데도 30년 이상 걸리지만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 아니냐, 야. 앞으로도. 니네 지금 저장한 것만 왜 생각을 하느냐. 앞으로는 그러면 오염수가 안 생기냐 이거죠. 계속 생길 거라고요. 그죠? 나중에 가면 뭐한 10년, 20년 지나서 사람들의 의식이 흐릿해지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수산물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수산물 시장 소비가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대체 소비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 돼지고기 관련 주 회사를 굉장히 비중을 좀 늘려놨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따로 멤버십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늘어놨는데, 이 테마를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 아까 제가 이렇게 쭉 종목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육계와 관련된, 육고기를 취급하는 관련 주들, 아니면 대체 식품들, 육고기를 대체할 만한, 그런 소비할 만한 그런 식품 회사를 모니터링 하시고, 실적이 실제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모니터링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대장주들을 한두 개 정도 추려서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 부분들을 한번 모니터링해서 한번 쭉볼 예정입니다. 왜냐, 당분간 이슈가 불겠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내려와서 세츄레이션 되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 그러면 전 요때 잡을 거예요. 요때. 그래서 실적이 찍히면 요게 이제 다시 이런 전고점을 넘기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좀 단기 기준, 스윙보다 조금 더긴 기간으로 투자해보려고, 종목 발굴을 좀 이어가려고 일단은 이게 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어떤 한쪽 방면에 좀 매몰되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각을 좀 열어놔 보시고, 투자의 방법이나 어떤 모멘텀, 테마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런 데서 다 풀어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저도 공부를 하면서 다 같이 항상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이 듣고 나서, 전마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냐라고 해서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어떤 동기부여나 마인드 영상 같은 것들을 한두편 정도 올렸잖아요. 그런 영상들도 좀 많이 올릴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제 생각을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앞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호소력이 있고 좋지만, 저의 경험과 제가 하는 생각들, 그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어떤 자산의 어떤 모습들, 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또는 역사를 공부해서 앞으로 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뭐 최근에 부동산이 갑자기 너무 급등하는 막 이런 모습들, 뭐 삼성전자가 10만전자 간다, 이런 어떤 쏠림,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조금 중간적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멀리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조금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조금 잔잔한 영상들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또 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과정이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